오늘 무용 자기 갔나요? 자, 선생님이 한결이가 지난번에 했던 책을 교재를 매겨 봤는데 안 하고 넘어간 것도 너무 많고 아예 안 하고 뛰어 넘어간 페이지가 있더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거기서 잠깐 기다려. 아, 선생님 가져갈까? 알았어요. 안 하고 넘어간 페이지도 있고 뭐그 다음에 오늘 약속 하나 했는데 약속을 요렇게 하기로 했죠. 예,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11. 오, 오늘 A의 15, 11을 해버렸어? 오케이, 됐습니다. A의 10인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 얘는 어떤 소리 한다? 퀴즈. 퀴즈. 그러면 여기에 IZ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즈. 그렇죠. is. 그럼 QU는? 쿠. 그렇지. 자, 선생님이 Q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Q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누구랑 같이 다니고? U랑 항상 같이 다니고,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Q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퀴즈가 됐네요. 퀴즈. 퀴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그렇지. 자신감 있게 더큰 소리 맞으니까. 뭐? 그렇죠. Ring. ring.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잉. 그렇죠. NG가 못 된다 했죠. 응, 됐고.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는 E. 자, R이 내는 소리는 R. 근데 여기에 R에 있는 R은 다른 소리 만나면 힘없는 소리라서 없어지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다? Ring 됐죠. Ring. Ring, ring, ring. 그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되고? Red. Red. 그러면 얘는 뭐가 됐죠?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 Red. 그럼 얘는 뭘까? 어? 이게 다 합쳐서 Red면 이두 녀석이 내는 소리는 뭐지? 여드야? 여드? 여드? 그러면 R이 내는 소리는 R. 그러면 리어드야? 이거 합쳐서?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합쳐서? Red면 얘는 뭐겠어? 안녕. 오케이. R이 내는 소리는 R.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어? D는 D. 그럼 이건 뭐 됐어? Add잖아, Add. 여드가 아니고요, 이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될까? 헤헤이. 이거 알파벳 이름 뭐야? 그럼 뭐가 돼? Bad. 이러면 뭐가 될까? 이게 뭔데? 알파벳 이름이 F. F는 무슨 소리네? F가 아니고 F. 그럼 합치면 뭐가 되겠어? Fe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더라 모여서 Rain. 얘는 몰랐다잉. Rain. Rain. 뭐라고요? Rain. 그러면 이게 Rain이면 이건 뭐가 된 거지?
이게 어려우면 이건 뭐가 된 거지 그러면? 그렇지. A 됐죠. A. 그럼 이름은 뭐가 돼? Ain. Ain. 그럼 이름 뭐가 된 거야? Rain. Rain. 그럼 여과의 소리는 뭐야? Re. 얘는? In. 저희 집에서 공부하고 왔어? 공부부터 하고 시험 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rain이면 이건 뭘까? 그렇지, pain. 그럼 이건 뭘까? gain. 됐습니까? 오, 똑똑한데? rain.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는 뭐가 뭐였더라? 선배라 이거 뭔지 기억나요? 선배도 기억 안 나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아 잠깐만 조용히 있어. 다시 한결이. 오케이. QU는 뭐 되지? 그래 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이오트 합치면 뭐 돼? 퀼트.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일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 퀼트.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틸트. 됐습니까? 오케이. 퀼트.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전부 잘 읽어봤어요.